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워킹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.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01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. 특히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. 임금 근로자가 전년 대비 12만 명 줄어들어 217만 명을 기록한 데 반해 임시 일용직은 1년 전보다 13만 4천 명 줄며 50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. 또 임금 근로자더라도 워킹맘의 40%가량은 월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